이번 여행의 콘셉트는 여름맞이 몸짱 특집입니다. 역대급 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야, 성만하다.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한재훈이가 1등. 와. 몸짱 여행 두 번째 코스는 전지 훈련입니다. 아, 형님, 좀 하세요! 형, 안 지켰다! 때려왔다! 백국훈 씨, 배지 두 개, 차태현 씨, 배지 한 개 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 세 개, 세 개를. 1등이네. 와. 칭찬 배지 뽑아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간신이 아니라 정말 칭찬하고 싶은 사람. 물 안에서 끝까지 한번 열심히 이렇게 받쳐줘봤어요. 아, 정말 그 동료들 위한 동료의 정말 인상 있게 봤습니다. 최다 입수자 김종민 씨. 야라니, 야 김종민 씨. 야라니, 야라니. 와, 이 간신 진짜 간신이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1등 하신 분에게는 의상 선택 배분권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의상 나와주세요. 옷이 되게 많은 걸 좌우하는 다음 경기라고. 좌우하는? 야, 전부 아니야. 전부. 야, 이거 종민이 오자마자 종민이한테 하면 되겠다, 이거. 이거는 종민이 형 거다. 야, 이거 누가 봐도 종민이 거지. 이거 종민이 형도 아니냐? 자, 사진에서 얘기해.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싶다. 왜? 너 추위를 많이 타. 왜? 어? 추위를 많이 타. 추위를 많이 타? 그러면 추위를 넌 이겨야 되니까 이걸 입어야겠다. 그쵸. 이걸 입어야겠다. 그쵸. 형이 흰색이 되게 잘 받더라고. 김종민이 좋습니다. 난 저겁니다.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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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넌 저거야. 너는 저 흰색이야. 우리 정준이 형! 우리 정준이 형! 노말 복장 하나. 아, 감사합니다. 한 명은 우리. 우리 오늘 선생님들이 다이버보고 최선을 차태현 씨를 아 고맙습니다. 노말 저 하나 갑니다. 어? 하고요. 어? 이거 하나? 이거 좋은데? 제가 왜 이 옷을 싫어하냐면요. 똥 쌀 때 불편합니다. 아, 맞아. 그런 의미에서 이 옷을 주는 우리 김주호 씨. 이거. 아, 감사합니다. 춥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서. 똥 쌀 때 좀 힘드실 거예요. 한번 해드립니까? 너무 춥습니다. 드리고요. 자, 그럼 다 정리된 거죠? 네. 해녀복은 우리 김준호 씨가 입으시고, 예, 예. 저 흰색 상하이는 우리 김종민 씨, 나머지 노말 복장 복장들은 나머지 분들 입으실게요. 언제 와, 런웨이? 아, 주인공 두 명이 왜 이렇게 안 와? 안 추워, 안 추워. 야, 하나도 야, 안 추워. 체육대회 어린이 같다, 야. 어? 와, 아, 안 춥지, 형? 전혀 안 추워. 아, 좋지. 근데 피가 안 통해, 이게. 힘들겠다. 와, 자, 수영하러 가죠? 수영 선생님. 그게? 여자 수영. 우리 선생님. 에어로빅 선생님도 오셨어. 에어로빅 선생님. 경치. 나 오빠 고기 찬스 들어가있어. 경치. 나 오빠 고기 찬스 들어가있어. 어? 지금 에어로빅 얘기하자마자 경치, 경치 보라고. 진짜야? 경치 보라고. 에어로빅 할 수도 있어. 에어로빅 사이즈가. 어? 이거 안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 이거. 아니, 무조건 해녀복은 안 좋은 거예요. 형, 만약에 지금 진짜 수영 아니면 정말 부럽다, 형. 정말. 와, 진짜. 예능신 아니니? 야, 뒤에서 보니까 진짜 문어 같다, 야. 문어 딱 잡으러 가면 되겠네, 이렇게. 어, 먹물, 먹물 그렇게 생각해준 옷인데. 수영이 아니라면은. 말도 안 된다? 흥치 뽕! 산으로 가? 아. 산으로 가냐, 자꾸. 등산이야? 산이 누가 등산이야? 계곡 아니야, 계곡? 형, 문은 아닌가 보다. 아니 근데 준호 형 갑자기 이렇게 아, 바다가 네. 어? 바다다? 이럴 수도 있어요. 바다다? 근데 바다가 보이겠지 산 위에서. 여기 위에 뭐가 좋은 게 있나 봐. 내려간다 항상.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우리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아우 다리야. 멈추. 아우 다리야. 우와 여기 또 뭐야. 멋있다. 아 그럴게요. 저 채우지 마세요. 진짜 채우지 마세요. 형 집에서.
지금 화난 거 아니죠? 얼굴이. 약간 열받은 것 같은데? 너무 못쓰겠다, 진짜. 앵그리 버드 같다. 산에서 뭐해, 이게? 여기는 어디래? 이곳은 태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칠보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칠보산은 영덕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동해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칠보산 중턱에 위치한 이곳 자연휴양림은 소나무 중에서도 금강송으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그래서 금강송. 소나무 냄새가 좀 났구나. 그렇지, 나무 냄새가 좀 진하더라. 아, 비염인데? 네. 비염인데 약간 좀 뚫리네, 코가. 방송 가시죠.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마. 자, 몸짱 여행 세 번째 코스는 수영 아니야? 등산! 나의... 등산! 필라테스입니다. 어? 필라테스입니다. 어? 어? 됐다! 아, 일단 여자 선생님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훈련을 맡아주실 선생님은 2014년 미스 인터콘티넨탈 서울대회 1위! 자, 그리고 발레로 기본기를 다진 실력파 트레이너 필라테스 여신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드디어! 우와, 예쁘네. 우와, 되게 예쁘다. 우와, 되게 예뻐. 우와! 진짜 미인이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겸 배우 양정원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쵸? 네네네. 저희 시상식에서 한번. 왜 이렇게 떨어요? 못 들리더래요. 옆에 선수들 다. 아니, 칭찬 두 개나 받았는데. 아니, 오늘 근데 다들 복장이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필라테스 복장을 입자했는데 네. 이렇게 입었어요. 굳이 이 필라테스 복장이라고. 아, 자기 아닙니다. 아, 자기 아닙니다. 양승원 씨 만나서 되게 즐거운 표정입니다. 양승원 씨 만나서 되게 즐거운 표정입니다. 양정원이라고요. 양정원. 양승원도. 양승원 성대모사 하는 후배 따라하세요. 이 필라테스가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네. 오히려 헬스나 이렇게 힘쓰는 웨이트보다도 네. 뭐 요가나 필라테스 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원래 남자들을 위해서 고안된 운동법이기도 하고요. 아. 남녀노소를 떠나서 일단 코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코어 머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에도 너무 좋고 틀어진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겠어요. 아, 그럼 이런 배도 들어갈 수 있나요? 필라테스로? 그럼 근력 운동이 되기 때문에. 멤버 중에 좀 그래도 몸이 좀 좋은 사람이 좀 누가 있는지. 지금 자세가 딱. 아, 좋으신 분이요? 예, 굿바디요, 굿바디. 굿바디요? 굿바디. 우리 양 필라테스 선생님이 뽑으신 네. 굿바디. 제가 일단은 봤을 때는 네. 김종식 탈락? 김종식 탈락? 에? 탈락. 왜? 어깨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 있으신 분들은 수목근과 전거근에 무리가 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어색한 자세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탈락? 저는 약간 좀 빅바디죠. 네, 빅바디. 빅바디. 저 기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네 분 중에서 저 나와, 나와. 야, 나와. 나와, 양승치. 나오세요. 불출장 나와. 네, 독도로 가세요. 여기 술바디. 쓸데없는 바디. 네, 술바디. 지금 탑3 분들이 서 계시는데 바른 자세로 한번 옆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 야. 봤죠? 탑3는 달라요. 옆모습. 야, 범인들 같다, 범인들. 야. 아, 그리고. 자, 이놈입니다. 자, 네. 여기 안 보이거든요. 한 명 더 탈락시키죠. 네. 네. 범인 아니었어. 다행이다. 범인 아니야. 야, 너도 깡바디. 깡말랐어. 깡바디. 몸짱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네. 와, 제가 봤을 때 바른 자세는 최태현 씨. 왜 이유를 이렇게 실망해요, 동구요. 자세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몇 개나 먹는데? 가까스 네. 이만큼 신 거예요. 아, 제가 생각하는 바른 자세는요. 일단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옆모습에서 봤을 때 이제 골반의 균형과 그리고 턱선, 옆선을 가장 잘 바르게 하신. 본격적으로 필라테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은 제가 필라테스를 배우기에 앞서서 발레 타바타라는 간단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발레입니까? 네, 일단 여기가 좀 경사가 있어서 제가 동작을 하기에 좀 적합한 곳으로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추워요, 추운데 좀 있으면 더우실 거예요. 추우세요? 네, 모자 벗어드릴까, 이거? 형, 이제 더워.
형! 거지 같아, 형! 일단 선생님 시범 문제 보고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발레 타바타를 준비해서 음악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시고 눈으로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필라테스를 할 때 착용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요거만 벗어도 될까요? 네, 네. 네. 이만 알겠습니다. 벗어. 벗어. 이게 앞을 볼게. 어, 냅둬 자기가 볼게. 자기가 여기서 자기 벗어야지. 아플 것 같아. 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진행하세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옷을 우리 김주 씨.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네. 진행하세요. 네. 자, 뭐 할까요? 그래서 저희 타바타를. 이제 필라테스 할 수 있겠어.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운동한 거 다 보셨나요? 좀 외웠나요? 어, 외웠죠. 외웠나요? 근데 이거 하면 진짜 더워지겠는데요? 엄청 더워질 거예요. 좀 하다 보면은. 엄청 더워지겠어. 그래서 여자들이 필라테스 하는구나. 남자들도 많이 하세요. 필라테스를요? 네. 배울 거야? 필라테스? 네. 그때 배울 거야? 아니, 나는 이미 시작했어, 6개월. 나도 3개월 해볼 거야. 네. 야, 너, 나는 진짜 청춘 아니야.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냐고. 야! 신나. 가수 출신 다우신데. 먼저 첫 번째 동작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인어공주 스트레칭이라는 동작이에요. 바닥에
곧게 앉아 보실 때 다리를 앞으로 펴 바다 양으로 뛰는 거. 선생님 이해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그 유도 선수하고 트레이닝하고 왔고요. 저희가 네. 유도 선수 이기고 왔어요. 어? 진짜요? 네. 네. 몸이 접어. 안 된다고!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 정말요? 저도 좀 깜짝 놀래주세요. 자, 첫 번째 동작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앉은 상태에서 손을 뒤쪽으로 댈 건데요. 손가락이 엉덩이 쪽을 향하도록 바닥에 짚을게요.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펴주셔야 돼요. 선생님, 아까 저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무릎 펴시고. 네. 어, 대표님 일부러. 아까 우리 플랭크 해가지고 지금 배가 아픈가 봐.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 동작을 하기에 더 적합한 몸이 되셨을 거예요. 아, 진짜요? 모든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게 이런 건데요. 두 번째는 다리를 오른쪽으로 접으면서 오른쪽으로 접혀요? 왼쪽 옆구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은 약간 오른쪽 위쪽을 향하면서 우아하게 우아하게 바닥 속에 있는 인어공주라고 생각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옆구리가 늘어나도록 해서 왼쪽 위쪽 주먹은 뭐 하는 거야? 다리가 왜 이렇게 많이 양쪽 다리를 같이 인어공주는 꼬리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꼬리가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붙어서 엉덩이를 이쪽으로 해서 그렇죠. 어우, 땡겨. 어깨 조심하세요. 어떻게 했다니까요? 네? 계속 지려가지고요. 계속 지렸어요. 정범생이 안심하고 있어요. 장난이 지나치네. 이렇게 농담을 잘하는 동생도 있나? 아이고, 참. 입냄새 장난 아니야. 입냄새하고 똥 다 지는 거 있잖아. 자, 다음 동작은요. 플리 셔플이라는 동작이에요. 네. 한 다리씩 왔다 갔다 뛰어서 아래 위로 콩닥콩닥 이렇게 뛰는 거. 뒤꿈치는 그냥 여기가 운동이 되네. 네, 이 안쪽 근육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약간 배도 떨리고 허벅지도 떨리고요. 떨리고 뭘 해도 범람치. 아, 여기가 좀 떨리겠네. 네. 맞아. 야, 이거 아까 물 붓는 거랑 비슷해. 배 나오지 않도록 복근에 또 힘 주시고요. 엉덩이 이렇게 뒤로 가면 약간 화장실 가는 자세 같으니까. 화장실 가서 그래요. 네. 배를 좀 넣으려고. 그렇죠. 이 상태로. 어제 많이 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야, 진짜 엉덩이 네. 진짜 아프다. 아, 진짜 이 거북이 안 닿는 거 장난 아니야.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콩콩콩콩 찍는 느낌으로. 아, 근데 여기, 아, 운동, 와. 여기 정강이가 근육이 막. 네, 온몸이 다 살아. 너무 잘하세요. 네, 진짜 힘들어. 네, 고기보다 힘들어요. 이렇게 하루에 다채롭게 근육을 놀라게 하면 조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육 감각이 좋아져서 배에서도 멀미 안 하시고. 선생님이 되게 긍정적이시죠. 네, 그럼요. 3개월만 있으면 몸이 변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거요? 마감이 할 수 있는. 자, 이거 한번 하는 사람 칭찬해 주세요. 우리 도전 한번 합시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해서. 아, 우리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있으세요. 제가 그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어려운 동작. 이거 나밖에 못한다. 에이, 선생님 이거. 다시죠. 이거는 우리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거. 선생님 이거. 못하겠다. 풀어볼까요? 근데 얼굴이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인사 한번 쓰시죠? 응. 누구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지. 종민이가, 난 아, 종민이가. 아, 근데 살짝은 되겠지. 너 옛날에 춤을 그렇게 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오! 여기 되지. 오! 오! 잘 되는데? 오! 브레이크 했다네. 와! 마지막에 약간 멋있게 보이려다 실수했지. 그리고 지금 추가 춤 주는 거지. 근데 진짜 잘하신다. 와. 네. 아까 제가 오뚜기처럼 굴렀던 동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무릎 사이로 양손을 넣어서요. 발목을 감싸볼게요. 네.
쉬워. 이거 쉽네. 이거 쉬워. 되게 쉬워. 야, 등이 시원해. 야, 이거 형 등이 시원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 이거 아, 등이 시원해, 선생님. 야, 이거 집에 네, 해도 되겠다. 등을 마사지 해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시원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와, 이거 진짜 해보세요. 오, 여러분, 오, 해보세요. 진짜. 제 시간 좋아, 이거. 혹시 뭐가 다 해보세요. 네, 뒤에 보시는 분들. 뭐 더 해보세요. 네, 진짜 시원해. 네 번째 동작은 서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리를 옆으로 쭉 차는 발레에서 그랑바트망이라는 동작이에요. 저는 스트레칭 진짜 취약이에요. 뭐 하는 거야? 발로 차는 게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잘하시는데요? 상체를 좀 더 세우시고 다리를 힘껏. 선생님 이건 어떻게 네. 되는 거죠? 선생님 이 정도 맞죠 이거? 간격이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못 하겠어요. 잘하는 거야? 아니 전달이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점프를 뛸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나 왼쪽으로 뛰었네? 아, 지긋다, 진짜. 나 연습했다. 아, 근데 잘하셨어요. 우아하게, 이 동작에서 메인 포커스는 우아하게 점프를 우아하게 뛰시는 거예요. 공중을 최대한 이렇게 오. 높게 뛰셔야 돼요. 진짜 못 받겠다. 네, 높게요. 맞아요. 방금 저 날아갈 뻔했지. 높이 뛰라고, 높이? 네, 높이 뛰셔야 돼요. 아,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동작을 네 가지를 다 알려드렸어요. 자세 잡아주시고, 시작. 둘, 셋, 넷. 우와, 1번, 둘. 2번 들 이건 다 좋아해. 자, 박수. 네, 잘하셨어요. 빠르게. 셋. 넷. 점프. 오른쪽. 점프. 왼쪽.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 연습하다 다 죽겠네. 자, 현재까지 배치 수는 차태현 씨가 3개, 데프콘 씨 3개, 정민 씨는 칭찬 배치만 2개이고, 준영 씨 1개, 그리고 나머지 동주 씨와 김준호 씨는 0개입니다. 자,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조 면제자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게 테스트 아니야? 아, 딴 테스트? 지금까지 훈련했습니다, 훈련. 청기백기 게임 혹시 아세요? 아, 예. 네, 청기백기 게임을 저희가 청신 백신으로 해서 왔어요. 왼발 올려 이렇게 왼발 올려. 네 일단은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청신들 할까요? 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세는 아까 있는 거에서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뒤로 놓은 상태에서 하실 거예요. 청신 내려. 청신 내려. 아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내려. 네. 바로 청신 내려. 아 이 상태가 저거야. 청신 내려. 백신 내리면서 청신 올려. 우와. 잘하시네. 우와. 잘한다. 야심작이었는데 내리면서 올려는. 똑같이 선생님이 뽑아주시면은 대결. 데프콘이냐 차태현이냐. 아,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 아, 이거 이런 걸 하고 싶어. 오. 김종민 팔꿈치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세워도 되는데 등만 구부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등이 다니까. 너무 부터난다. 등 하나만. 발은. 이게 낫겠다. 여기서 이렇게. 아 잠깐만. 와 대박이다. 와. 아니 뭐 게임이라도 좀 한 다음에 져야지. 하기 더 저려지는 건 도저히 안 돼. 부정승이죠? 잠깐만 카메라 좀 끄자. 하나도 끄지 마요. 와. 준비 시작. 백신 내려. 백신 내리지 말고 청신 내려. 백신 내려. 백신 내려. 백신 들어. 백신 들지 말고 청신 들어. 백신 내려. 아유! 백신 내려. 아유! 와! 와! 어려운 거 전달이 안 돼. 우와. 와, 공포도 좋았어요. 청신 내리지 말고 백신 내리지 말고 청신 올려. 선생님, 이런 거 왜 이렇게 잘해? 제가 플래시. 연습하셨죠? 아웃사이더 같았어요. 랩하는 거 같았어요. 청신 내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백신 올려. 자, 준비 자세 취해 주실게요. 청신 들어. 백신 들어. 백신 내리지 말고 청신 내려. 백신 들지 말고 청신 들지 말고 백신 내려. 백신 내려. 백신 내려. 백신 들지 말고 청신 내려. 백신 청신 같이 들어. 같이 들어.
성신 들지 말고 백신 내려. 성신 들었다 내렸다 백신 내려. 성신 들었다 내렸다 백신 내려. 누구야? 성신 들었다 내렸다 백신 내려. 와 이거 이 콤보 이거 무슨 기술이에요 이거? 성신 들었다 내렸다 백신 내려래. 기술이 있어요. 아, 누구 하나 죽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나 나쁘지 않은 승부.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준호 형 씨 봤어요? 괜찮으신가요? 준호 형 지금 30초 있으면 끝날 거예요. 벌써 덜 떨리기 시작해 벌써. 자 청신 들어. 아니 두 다리 내려로 계속 하면 끝날 거예요. 백신 들어. 청신 들지 말고 백신 들어. 백신 들어. 백신 들지 말고 청신 들어. 백신 들어. 자 계속 내려라고. 청신 내려. 옆으로 백신 들지 말고 청신 내려. 청신 들어. 청신 들어. 잘한다. 백신 내렸다가 청신 들어. 백신 내렸다가 청신 들어. 백신 내려. 뭐 내려 뭐야? 내려. 백신 들어. 잘한다. 백신 들어. 조금만 더 해. 청신 들었다가 백신 들어. 청신 들어. 청신 들어. 백신 내렸다가 청신 들어. 안 돼. 백신 내려. 안 돼. 아, 내려. 안 돼. 내려. 백신 내려. 청신 들었다가 백신 들었다가 청신 내려. 와, 죄송합니다. 청신 백신 같이 들어. 같이 들어. 같이 내려. 아, 내려. 백신 내려. 내렸어. 선수 보호차를 해. 다리 올려야지 다리치기 한 거야? 방금 뭐 한 거야? 코어 봐, 코어. 정신력 대박인데. 내겠어? 졌어. 내리하면 안 되잖아. 가위. 가위바위보. 아, 정윤이 오늘 가위바위보 좋네. 지금 두 개가 누구야? 저기. 이거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그럼 가셔도 되고, 손 짚고. 다 없으니까. 하나만 가면 안 돼. 나 가지고 안 받았어. 하나씩 많이 했지. 자, 준비. 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청신 들어. 청신 들어. 둘, 셋. 청신 들어. 야, 씨. 아, 자, 결승전입니다. 여기서 이기신 분은 1등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요. 프리볼! 고! 따라라라라. 청기 들지 말고 백기 내려. 청기 내려. 백기 들어. 청기 엄청 들지. 백기 들어. 백기 들지 말고 청기 내려. 청기 내렸다가 백기 들어. 백기 들어. 난 조용히 못해. 백기 들어. 청기 내렸다가 백기 들어.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내려. 백기 내려. 청기 백기 내려. 청기 백기 내려. 청기 백기 내려. 자 이제 정산하겠습니다. 최종 가장 많은 배지를 획득하신 분은 김종민 씨, 김현재 씨, 김현재. 자, 약속대로 김종민 씨는 이번 조합에서는 면제. 하나, 둘, 셋. 먹어도. 밥이 보고. 아우 나리. 아우. 여기 우리 베스트. 밥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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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만 맡을까?
아니고 안 돼. 아? 아니고 안 돼. 아? 자연스럽지 않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배가 고파서. 간식, 간식! 어디 있냐면요. 오른쪽 주머니에 김말이 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김말이 있어요. 진짜 없죠? 설마. 아, 저거 조업행이야, 저거. 아이씨, 얼마나 돼? 아이씨, 양말. 간식이 어딨대? 간식이 어딨어? 여기도 추운데. 뭐야, 이거. 아니, 아까. 아, 양말에 김말이를 쌌어. 주세요. 압수. 압수. 아, 동구 정말. 이거 벌써 뭐 있어? 한숟갈 먹을래요? 뭐야, 내 간식. 윤동구! 야, 윤동구! 와, 정말 너무한다, 윤동구. 간식이 어딨어? 어? 어, 이따 형은 형, 이거 형 들으려고. 야, 어? 너무한 거 아니니? 왜 그래요? 쉬세요. 커피. 커피. 그거 안 떴어. 맛있네. 저희가 오늘 고생을 너무 하셔가지고요. 거기 안마기 세트를 좀 지급을 해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우와. 아, 나 요즘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이거. 나 목줘. 나 목줘. 목이 때문에요. 와, 나는 이거 자라목이라 이거 되게 필요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패치 뭐야 이게? 잘 봐. TV 잘 미쳤대서 부착합니다. 눈에 필요해 좋은 거거든. 아, 이거 눈을 와, 눈을 해야 되는데 눈을 안 하고 눈 위를 해? 눈알 팩이 어딨어, 눈알을. 아, 세상에 눈알 팩이 어딨어. 아, 진짜. 눈은 근데 이거 팩이 어떻게 된 거지? 눈을? 참나.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눈, 눈.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는? 아니, 이걸 가만히 있는 거야? 어. 그냥 가만히? 어. 그럼 얘가 알아서 눈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따뜻하게 해줘서. 얘가? 예. 네. 왜? 어떻게 뭐 눌러야 돼? 왜라니요? 형을 위해서. 아, 있구나. 어. 아니, 혜님. 이렇게 해야죠. 왜 목젖을, 왜 목젖을. 아이. 감염병에 가서. 아, 감염병이네. 그렇다고 이걸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겉, 피부 그 팩은 겉에가 이게 그 성분이 있잖아, 겉에도. 이거는 감염팩이어가지고 여기가 이게 막 그. 뭐가 막 무더워내니까. 아, 왜 그래요? 뭐가 막 바람 속에 나고 있어요? 물소리 나고 바람 소리 나고 있잖아. 네. 참 달아, 이거 하면. 아, 진짜요? 나 이거 저기, 뭐야, 이동할 때 이거 쓰고 와. 저도요. 들어가요? 어? 웬 실내? 와우, 실내. 앉아 계세요, 저기. 아이고, 네. 뭐야, 인바디 왜 뚫어놨어? 어? 아, 너무 많이 먹는데. 뭐 드셨어요? 거기처럼 과자랑 뭐 잔뜩 있더라고. 간식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어? 간식 최종 맛이. 아, 연기 진짜. 아, 저는 뭐 먹으라고 드시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 빠졌어요? 그렇지. 와, 진짜 나쁘다. 아니, 왜 놓고 나갔냐고. 이것 때문에 준 거 아니야? 아, 이거 해가지고. 변화가 없으면? 면제 왔나 보다. 낚였어. 변화가 없으면? 네. 먹다가. 뭐 이상했구나. 먹다가 형 이거 인바디다 이러고 간 일어났어. 간 일어났어. 일부러 이거 준 것 같아. 인바디 때문에. 인바디 때문에. 네. 아까 인바디에 우리 점검을 비교해 본다. 아, 그게 무슨? 같은 모드나. 에이, 그럼 여기 있어. 야. 자, 그럼 지금부터 저녁 식사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식사였어? 오늘 여름맞이 몸짱 특집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하루 종일 했잖아요. 어때요? 다들 몸짱이 되신 것 같나요? 예? 네? 몸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미국춤? 왜 자꾸 이거? 미국춤. 리글리글 아니야? 리글리글.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 동안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면은 근육량은 늘었을 거고 진짜? 체지방은
줄었을 겁니다. 하루인데? 그거였다고? 진짜 하루도 아니야, 몇 시간. 그래서 준비한 저녁 복불복은 그 많던 체지방은 다 어디로 갔나 입니다. 지금 체지방을 다시 측정을 해서 체지방이 많이 떠나가신 상위 3명에게는 1등급 한우 정식을 드리고요. 대학이다. 대학이다. 체지방이 안 떠나가시고 오히려 더 돌아오신 분들은 단백질을 보충하라는 의미에서 콩밥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쨌든 밥은 지요? 밥은 좋네. 콩이 언제 단백질이 됐대? 무기질 아니야? 단백질이잖아. 콩이 언제 단백질이야? 원래 단백질이고. 어, 형들이 그런 거 바깥에 걸려요. 밥은 또 까먹는 곳이야. 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 말 좀 와이어. 아, 말 봤네. 여러분. 술 살이. 왜 자꾸 벗어. 체중이랑 상관없다며. 그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모자라지 않았을 거야. 그치? 최소한이지. 하나, 둘, 셋. 자,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네. 결과 한번 짚죠. 긍정적인 결과. 여섯 분 다 체지방량이 줄었어요. 와,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그러니까요. 두 차야. 고생을 했는데. 야, 이거 안 줄었으면 그리기보다 뿜뿜했는데. 신기하게 몸무게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 줄으셨어요. 조금 0. 몇씩 줄었는데 그거야 뭐 사실 뭐 하루의 차이 나는 건데 체지방량은 줄고. 근데 그 말인 즉슨 대박이다. 지방 무게보다 근육 무게가 더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지방이 근육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이, 난 1등하고 꼴찌 차이가 4.3 차이 나요. 4.3kg? 아, 작은 거냐? 1등은 북한 형이죠. 아니야, 몰라. 아직 몰라. 1등은 아, 수치가 무려 몇이 빠졌어요? 4.5kg이 빠졌습니다. 4.5kg 빠지면 다 티나는데 티가 안 나잖아요. 몸무게가 0.5kg 차이 나네요. 0.5kg 차이 나네요. 아, 뭐야? 아, 뭐야? 데프콘 씨. 우와, 4kg가 빠졌다, 여기서? 근데 4.5kg 빠졌는데 몸무게는 0.5kg이 빠졌으니까 체지방량만 4kg가 빠진 거죠. 와. 2등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등. 2.2kg의 체지방량이 빠졌습니다. 2등은? 김씨입니까? 자세히요? 김씨입니까? 윤동구 씨.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또 저거 아유 진짜 뭐 불리한 어쩌면 혼자서 체지방 빼러 다녔구만. 아까 너무 안 먹었어. 아니 근데 얘가 빠질 체지방이 어디 있다고 또 빠져요. 형 아까 그 개 그쪽은 많이 먹었어. 자 6등 발표할게요. 6등 가장 조금 변화가 있는 분입니다. 체지방량이 가장 조금 변화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은 운동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오늘 열심히 안 한 거야. 하죠. 이거는 벌칙을 받아야 돼. 아니 이 사람은 맞아야겠다. 맞아야 돼. 이분은 체지방량이 0.2kg 밖에 안 빠졌어요. 0.2kg. 0.2kg면 거의 숨만 쉬었다는 얘기인데. 자, 꼴찌는? 누구예요? 나야? 김준호야? 차태현 씨. 차태현 씨. 아까 아침. 그래, 아까 점심 먹어서 그런가? 밥 먹어서 그래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분명. 몸짱 이거 다 따봐야 또 2등 하면 아무 소용없고. 이거 봐. 5등 발표하겠습니다, 5등. 5등 형, 3등 희망이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종민이랑 준호 형 싸움이야. 5등은? 5등 1.3kg의 체지방량이 빠졌습니다. 1.3. 김. 정준영 씨. 정준영 씨.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몸무게 많이 나갔을 때 이거 이런 사람. 엄청 못들으니까. 알지. 자 김준호냐 김준호냐. 자 이제 3등 4등이 남았는데 결과 차이가 두 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0.1kg. 대박이다. 야 이거 달리기다. 와 이거 올림픽이다. 아까 긴 마리를 뺏겼고. 형 긴 말을 먹었어요. 누가? 아니 제가 빼서 제가 많이 이긴. 제가 일렀어요. 누구야? 이거 튀김이야? 또미.
한 점 주자. 그거까지 나왔습니다. 야, 이건 긴말이 싸움이다. 형, 형이 아까 그 해년 수트를 입어서 더 괜찮은 거 같아. 아, 땀을 흘렸구나! 그렇지. 아~ 땀을 흘렸지. 그렇지. 자, 두 분. 자, 3등 하신 분은 맞네. 체지방량이. 3등 하신 분은 체지방량이. 저기 빨리 좀 진행 좀. 2kg 빠졌고요. 오. 4등 하신 분은 1.9kg 빠졌습니다. 아, 나 1점 몇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 나 기억이 안 난다. 와,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김씨예요? 네, 김씨 맞습니다. 와, 김씨예요. 가운데 지윤씨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어떻게 알았지? 여자한테 인기 없나요? 여자한테 인기 없나요? M-E-H. M-H로 얘기해주세요. 인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와. 인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와, 안 돼, 여자한테. 와, 힘만 있어, 형. 어, 둘이야? 어? 근데 인기 없으면 넌 좀 인기 있잖아. 만조. 누구한테? 여자한테. 아니, 지금 발표할 3등 얘기는. 3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등. 2kg 빠지신, 체지방량이 2kg 빠지신 분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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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재밌어. 아, 진짜. 공방 광고 너무한다. 공방 광고. 멋있어. 멋있어. 아, 나 몰래 보고 싶다. 와, 진짜 떨려. 나 진짜 떨려. 김. 3등입니다. 김. 완승. 패밀리 맞아, 이제 하루 패밀리. 자, 오늘 저녁 식사는 우리 1등 하신 데프콘 씨, 그 다음에 윤동구 씨, 그리고 김종민 씨만 한우 정식 드리고, 세 분은 마음껏 드세요. 아, 예.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우리. 운동 너무 열심히 해서. 욕먹어, 이거 유일룡 PD. 너무 나에게 부공평한 게임이었어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 불공평해. 진짜야, 치는 먹읍시다. 너무 너무하다 이거. 우리 들은 이야기 중에 되게 만족하는 것 같고. 만족해요? 어, 나쁘지 않아. 콩인데 맛이. 그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이 고기가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준호 형 지금 먹고 싶어 죽겠지. 형 진짜 고기가. 저는 김종민이 나한테 두 점 안 주면 진짜. 진짜 고기 너무 먹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없어. 쫙쫙 달라붙는다. 약속을 했거든요. 서로 남자의 약속. 김준호 씨 먼저 제일 먼저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몰래 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구냐 했을 때 김종민 씨라고 하면서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그거 진짜 아니. 몰래 먹은 애가 다 1등 했어. 조업도 안 하고 밥도 먹고. 여자요? 나도 얘가 김말이 얘기해서 말인데 아까 우리 둘이 씻을 때 초콜릿을 먹더라고. 김종민 씨요? 김종민 씨요? 아, 어디로? 어디서 한번 수당 얘기해봐. 형, 스타일스터 형 지금 뭐, 내 뭐 많이 먹어, 같이. 말 쫄쫄해봐. 나는 이미 걸렸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한 거야. 형이, 뭐한테 죽어. 나 형이 안 죽어. 나 초콜릿 하나, 얘 초콜릿 하나 먹었어. 난 인정, 난 먹었어. 얘도 먹었다고. 지금부터 제보를 받겠습니다. 누군가 몰래 먹어서 제보를 하시면 제가 그분한테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와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안 돼. 전에 찍은 것도 오케이 해줘야 돼. 김준호 씨. 형 집에서 둘이 먹는 거 찍었는데. 대박이 있어요? 대박이 있답니다. 아, 입에 넣는 장면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추측성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아니. 한번 봐줄래요? 나 이거. 아니 나 이게 준호 형 표정이 너무 웃겨. 나야? 아, 네, 감사합니다. 유영 씨? 입에 다 있어. 막 보이는데, 입에? 입에 있는데? 입에 뭐예요? 아이바요. 아이바요. 자, 태태 씨. 뭡니까? 아, 서울이요.
지금과 같은 증거를 찍어주는 앞으로 기준이 됐기 때문에 예시를 한 장 볼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장난을 못 쳐. 진짜 못 먹어 그러면. 또 믿었어. 확실하게 얘기해. 이거는 장난 못 쳐. 앞으로는 장난 심어지도 않을 거야. 앞으로는 장난 심어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삐졌어. 심어지도 않을 텐데. 심어지도 않을 텐데. 네 마음을 알았다. 호의 먹을게.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나도 나이가 40인데. 아, 근데 주는 분들 그쪽 잘 떼지는데. 잘 먹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괜찮다며 파도가 왜 저래? 우와 파도 많아. 저건 그냥 요항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지. 파도가 이 정도인데 과연 조업이 좀 이 정도는 가능한지. 좀 큰 배를 띄울 수 있어요. 미리 저기 화음 좀 맞출까? 파도 세다. Don't worry, be happy. 몸짱 여행의 종착지 마지막 코스는 조업 훈련입니다. 조업 훈련? 몸짱 훈련에서 1등을 한 김종민 씨는 당연히 자동 조 면제고요. 나머지 다섯 명 중에서 나머지 다섯 명 중에서 몇 명? 가자. 두 명. 한 명을 뽑아서 조업을 나가겠습니다. 한 명만요? 한 명만 조업. 꿈이 떨린 거. 봐봐라, 이번에 게임 어떻게 하나 내가. 봐봐, 오늘 준호 형을 돕겠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나도. 난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또 안 떠? 왜? 내가 안 떠? 지금 이러니까. 아니, 들어보자, 아직 몰라. 원래 새벽 3시에 예. 새벽 조업을 나가려고 했는데 풍랑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조업에 뭐 이월되고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시청자와의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꼭 조업을 나가겠습니다. 우와! 뭔 소리야? 어떻게 나가요? 풍랑주의보가 있는데 나간다고? 저희가 기상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내일 낮에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최악이래요? 최악이래요? 잘 지키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남들 서울 올라가는데 혼자서 문어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낮에? 아니. 장난 아니지? 형, 문어 잡고 싶었다며. 문어 좋아한다며. 둘이 난리가 났더만. 그래서 해제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문어 한 마리라도 잡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최악이래요. 그래서 조 면제된 사람들은 내일 기상송을 듣고 기상하셔서 퇴근할 수 있는 거. 최악이다. 와, 이거는 조기 퇴근보다 더 반정한데. 각 게임마다 1등은 자동으로 좋은 면제입니다. 와, 오케이. 강화했어. 난 사활을 걸었어. 긴장돼. 특별히 게임을 정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게임 하나씩 정해주세요. 와, 이거 완전 개념 모르겠다. 이거 풀어보겠다. 난 이미 정했어. 나도 이미 정했지. 나도 정했어. 나는 무조건 정해 있어, 지금 내 머릿속에. 난 무조건이야, 나도. 저희가 대신 최종 결승전만은 저희가 준비한 게임을 하겠습니다. 두 분 남았을 때. 와, 진짜. 너무 아시네요. 뭘 왜? 뭘 왜 이겨야지. 여러분이 적어주신 다섯 가지 게임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종민이 형 뽑아주세요. 이 중에서 종민 씨가 뽑아주십니다. 김종민! 첫 번째 게임 뽑아주세요. 동생들을 위해서. 김종민! 알았어요. 난 몰라, 진짜. 몰라요. 스푼이가 의외로 이상한 거 못 먹으니까. 자, 뽑았습니다. 아, 그렇지. 제가 글씨가 많이 써있네. 많이 써있어? 많이 써있으면 나한테 나 지우고 썼는데? 내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자! 코끼리 코 20바퀴 후! 코끼리 코 20바퀴 후! 5에서 10m 앞! 깃발 뽑기! 이건 할만하지? 좋아! 이건 할만하지? 내가 명예를, 내가 삐꾸를 없앤다, 내가 오늘. 진짜? 이건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다 코끼리 코를 잘 돌아서. 나 누구한테도 다 일하라. 너? 야, 나한테 불렸는데? 야, 20바퀴? 20바퀴야. 20바퀴예요. 한내술래 가위바위보! 와. 아,
안내무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일단 준결승. 양옆에 스포츠카가 있다. 야, 여기 에이스가 여기 다 있어요. 야, 아니, 여기에도 준영이 껴 있으니까. 여긴 100% 이 형은 하나만 아니냐. 왜 하나만 하라고 생각해? 됐거든. 자, 그러면 차태현 씨, 김준호 씨 두 분이 먼저 예선전 하겠습니다. 조심할 거야, 나. 아니, 어차피 머리. 아니, 저형 뭐야? 준비. 조빈이야, 뭐냐? 아우, 힘들어. 아우, 씨. 와, 춤을 찌르면 안 돼. 어, 돈지 못해 있어. 갔어. 아우, 힘들어. 아우, 씨. 왜 이렇게 못해? 오! 와, 미치겠다. 와, 다 잡고, 오! 18, 19, 19. 가자, 준호 형, 가자! 가자! 오! 12. 간다! 어, 형님, 저번에 회식하고 여기 집에 들어가셨는데? 오! 오! 저기 있어! 이겼어! 야! 뭐야, 태현이 형 왜 이렇게 못 돌았어? 그냥 놔두고 포기한 거 싶고. 준호 형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1등 못하면. 너는 그거 무조건 1등 하면 이거 치명타잖아. 준민이 형이 진짜. 형, 준호 형을 2등하게 만들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치명타로 보내는 게 어때? 아, 저는 뭐. 알아서. 네, 그치. 네. 어, 돈지 못 되겠어. 알았어. 형, 축하해요, 형. 와, 형, 바지가 풍겨가지고 돌지 못하겠어요. 지금부터 형은 이제 희망 고문을 보게 될 거야. 혹시나 나일지도 모른다는. 꼬르는 드라마. 형이 잘 짜여져 있어. 자, 끝나자마자 바로 합니다. 자, 끝나자마자 바로 하실게요. 준비. 와, 여기 지금 불이 살벌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가세요. 야, 하나, 둘, 셋. 다섯, 넷, 다섯, 여섯,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열넷, 열하나, 열다섯, 열둘, 아홉, 일곱, 열아홉, 열다섯, 스물, 뛰어! 스물, 뛰어! 열두 명. 우와! 그만해. 어디에요? 빨리 와! 지금 시작해, 빨리 와! 지금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결승전입니다. 이번 게임 이기시면 바로 조 면제입니다. 카운트해요, 진짜로. 민감하다. 여유 있어, 정말. 준비, 준비! 준비! 가자! 하나, 둘, 오! 가자! 하나, 둘, 오! 우와, 준호 엄청 빨라! 우와, 준호 엄청 빨라! 우와, 준호 엄청 빨라! 여섯, 너 계속 빨리! 땡겨!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가! 땡겨! 빨리 가! 얼른! 빨리 가! 빨리 가! 뭔데? 깃발 안 뽑았어! 주영이 깃발 안 뽑았어! 깃발 안 뽑았어! 주영이 깃발 안 뽑았어! 아니 안 뽑았어! 깃발 안 뽑았어! 깃발 안 뽑았어! 정준영 승! 자, 다음 게임 빨리 합시다. 다음 게임 빨리 해요. 준호 형 지금 바보야, 지금 빨리. 빨리 해. 각본이 잘 짜여져 있어, 지금. 아. 야, 빨리 뽑아. 자, 첫 번째 코끼리 코도 울고 깃발 뽑기는 정준영 씨가 1등이다. 좋아, 면제입니다. 준영 씨가 뽑을래요? 1등이야, 뽑아. 자, 바로 세팅해. 제발, 제발 그냥 보지 말고 뽑아. 바로 세팅해. 바로 세팅해. 누구냐. 달려와서 멀리 뛰기! 첫발대! 달려와서 멀리 뛰기! 첫발대! 아니, 진짜, 진짜 거 아니야. 일단, 너, 무슨 생각으로 이거 한 거니? 열심히. 혹시나 해서.
혹시나 했어. 형, 나는 일곱 바퀴밖에 안 돌았어. 머리가 그렇게 묶여서. 빡 뒤집힌다니까요? 자, 아니, 이게 원래 달려와서 멀리 뛰긴데 괜찮겠어요? 왜냐면 이건 위험한데 제자리로 그러면 바꾸죠. 제자리로 아, 제자리 위험하니까. 아, 나는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는 발이 풀려서 위험해. 형, 한 발에 끝나는 거야? 우리는 형들의 야 도전 순서 누가 먼저 하시나요? 1번 이런 주세요. 1번 형이 1번이면 아 진짜 갑니다. 네. 도전 가만히 있어. 도전이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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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실수하게 잘해야지. 실수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오버! 야! 오버! 야!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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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100% 넘지. 도전? 우리가 동굴을 어떻게 이기냐. 도전? 대포는 엄청 많이 됐어, 지금. 미끄러져라, 제발 미끄러져라, 미끄러져라. 빠져라, 뒤로. 미끄러져라, 빠져라, 뒤로 빠져라, 미끄러져라, 뒤로 빠져라. 제발 미끄러져라, 미끄러져라, 빠져라, 뒤로 빠져라, 미끄러져라, 뒤로 빠져. 어, 됐다, 됐다. 그렇지, 야 더 됐다. 그렇지, 야 더 됐다. 그렇지, 야 더 됐다. 아, 그래서 끝까지 돼요. 그대로. 동굴 면제, 오케이. 네. 2m33. 아, 네, 나쁘지 않아. 와, 이세슈. 그랬어. 뛰자고. 쟤네 외로를 할 수 있겠지만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한테는. 어, 뛰어봐. 형, 아침에 문어 잡으러 가야 돼. 아침에 어이, 문어 가. 아니, 우리 딱 푸콘이랑 동구 사이야. 문어가 형을. 우와! 문어가 와야 되는데 멀리가 온다. 도전? 네. 아, 야. 신발 너무 큰 거 아니야? 김준호 선수. 더 줘야 돼, 반도. 원, 투, 쓰리. 힘든데, 이거? 투슬리퍼. 아까 이거보다 더 힘들어 보여. 투슬리퍼, 원, 투, 쓰리야. 투, 쓰리야. 가세요. 얼쑤! 어, 평지 좋은 데로 갔어. 야, 이걸 태현이 형 이걸 넘을 수 있을까? 야, 저걸 어떻게 넘냐, 씨. 아! 야, 야, 태현이! 우와! 오, 야. 오! 뭐야, 뭐야, 뭐야? 또 뒤로 넘어간다. 와, 쫄린다, 이거. 야! 안 돼! 와, 쫄린다, 이거. 야! 안 돼!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와. 운동을 해서 윤동구 웰컴 투 헤븐. 윤동구 면제. 동구 뽑는다. 이번에 동구 형이 뽑아야지. 자, 두 번째 멀리뛰기는 윤동구 씨가 1등에서 면제입니다. 동구야, 보지 말고 그냥 뽑아. 제발. 누 걸까? 누 거야? 진짜 많이 돈. 어, 준호 형 건가 봐. 휴지통 농구 7m. 야, 이거 복불복. 이건 복불복이야. 복불복이야. 감독님, 그때처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먼저 던지면서 돌아가면서 늘 때까지야.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헐. 선글라스 해야지. 가위바위보. 아, 꼴찌. 아, 꼴찌. 가위바위보. 앞에서 지금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대포 씨가 넣으면 바로 끝납니다. 바로 끝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받지 마세요, 아웃이야. 형, 끝내, 형. 연습한 대로 끝내자. 되게. 내일 데이브 되게 먹는 거야. 끝나고. 쓸데가 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준호 형이 과연. 야, 하던 대로 해. 이거. 어. 저거는 사람이 다 이겼는데.
준호 형이 적은 걸로 과연 준호입니까? 마음 잡아, 마음 잡아. 잡아, 마음 잡아. 마음 잡으세요. 안도 안 돼요. 안도 안 됩니다. 그 사치 해야 되는데, 오. 그 사치 해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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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어요. 뭔가 느낌 알았나 봐. 미치겠네. 0점은 잡았어, 형이. 그렇다! 오. 오. 그렇다! 오. 오. 아, 감독님. 우와. 우와. 준우 형 마음이 급했어, 지금. 우와. 준우 준우 형. 말도 안 돼, 형이. 이 형 지금 멤버 왔어. 빨리 해야 돼요, 우리. 빨리 가세요. 아, 나 왜? 아, 바람이 안 불어 또 이번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아. 아, 됐다! 먹고 이런 삐진 게 다 없어졌어요. 그냥 상쾌하고 재밌자고 한 거였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너무 즐겁네요. 영덕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아. 뭐가 이게 내려간 것 같아. 예. 뭐가 그냥 뭐 까만 게 내려갔어. 와 너무 좋아요. 정말. 아까 약간 악이 있었는데 어. 지금 스마일. 아 아쉽다. 이제 조 복불복 마지막 결승전만 남아 있는데요. 안 돼요. 자. 마지막 게임은. 문어의 선택입니다. 어? 우와, 그때 문어의 선택. 아, 차라리 이게 낫다야. 야, 차라리 이게 낫다. 저희가 2주 동안 우리 막내 작가 김인호 작가가 문어를 모시느라고 정말 정성껏 모셨어요. 2주 동안? 네, 2주 동안. 그래서 이름도 졌어요. 뭘로요? 윤호 윤호라고 자기 이름 따서. Starry Starry Night. 문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셨어요. 문어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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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운에 맡기자.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자,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확히 가운데가 나눠진 수조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채워넣었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정확히 문어를 가운데에서 딱 놔드릴 거예요. 그래서 30초가 끝났을 때 문어의 몸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가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야, 아, 그 문어가 왔다 갔다 해요? 어디 갔는지 몰라? 네. 왔다 갔다 해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런 문어야? 그때 문어 좀 몸을 만나고 얘기할 수 없나요? 문어 정하고 갈게, 정하고. 어느 쪽을 원하는지. 먼저 정하기야,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야, 내가 이겼어. 준영아, 내가 이겼어. 나는 내가 잊지 않겠어. 네가 다. 여기 왼쪽이야. 보통 사람이 무슨 손잡입니까? 오른손잡. 오른, 문어도 보통 오른손잡이라고. 공동체. 이렇게 해야지.
깜짝 얘기야. 꼼짝 마이크 들면 불도 니네들이 막아주잖아. 인터넷 개그 한번 박사께. 자, 결정했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차태현 씨는 왼쪽, 레프트, 좌측 여기 떨어질까요? 않아. 자, 영덕 점쟁이 문어님 나와주세요. 오, 왜 색깔이 이렇게 짧은 것 같지? 자, 우리 김인호 작가가 2주 동안 애지중진 보살핀 우리 문어님이십니다. 이거 지금 바로 데쳐먹어도 되겠다. 근데 시장에서 오늘 사도 되는데 뭐하러 길렀어요? 결정의 순간이 왔어. 아, 미션. 오, 느는 순간 시장 누를게. 넣고 좀 이따가 넣으세요. 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 가운데 딱 가운데. 자태야, 왼쪽. 자, 준비. 대포 오른쪽. 자, 자. 자! 오른쪽이다. 윤호님 감사합니다. 윤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떨어뜨리자마자 감사합니다. 내일 되게 나사야겠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네. 다시 한 번. 네, 나쁘지 않아 괜찮아. 자 이제 주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 새벽에 못 나가니까 내일 아침에 저희가 기상송을 틀게요. 그럼 기상송이 울리면 차태현 씨만 빼고 나머지 다섯 분은 일어나셔서 자연스럽게 클로징을 하시고 퇴근하시면 되고요. 그냥 푹 주무시고요. 천천히 일어나셔서 조금만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묻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유, 다들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어차피 11시면 저 답 나온대. 11시면 11시까지 시간이 나오대. 아, 역시. 어떻게 담당할 수가 있지? 등후에 댕기 잡으면 10시간 안 짤 것 같은데. 진짜요? Good night. 내지 보세요. 옆뒤 옆에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어디가? 카메라 몇 대죠 지금? 5분만 꺼주시면 안 돼요. 다. 근육 같아요 근육. 네? 근육 근육. 근육.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근육 생겨가지고 근데 근육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야. 태현이는 오늘 안에 못 돌아와요. 지금 완전 제대로 다 꿈나라로 떠나가지고. 내일부터 그냥. 서장님. 예, 예. 예, 저 1박 2일 저 차태현 씨 매니저입니다. 예. 아니, 혹시 오늘 지금 조업이 가능을 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선생님 저희 궁금한데요. 아, 조업은 됩니다. 조업은 됩니다. 아, 조업 됩니까? 예. 아, 몇 시부터 시작 예정이신가요, 선생님? 예, 10시에 나가면 돼요. 아, 10시에요? 예. 아유. 아,
그렇습니다. 저희 1박 2일입니다, 저희. 그래서 예, 조업은 대략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보통? 한 2시간 반. 아이고, 예, 예. 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현장님 1박. 예. 선생님. 선생님, 저희는 1박 며칠일까요? 그 1박 하러 오늘 한번 간다, 인겨. 저희가 1박으로 칠게요.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1박. 예, 1박.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야, 너무 재밌으시다. 이제 그만 가시죠. 빨리 잡으러 갑시다. 만선을 지원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만선이 형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좋은 나무 되게 오랜만이다. 이거 맞아? 이거 뭐 이불이네, 이불. 우와, 무거워. 우와, 무거워. 너무 무거워. 우와. 진짜 오징어 죽네. 야, 이거 뭐예요? 병아리. 이게 하나씩 넣는 거야? 병아리 넣는 거. 이게 문어 잡을 때 통발 넣는 거예요? 와, 파도 엄청 심하네. 파도가 엄청 심하다고. 있어요! 잡았어!
왔어, 왔어, 왔어. 와. 오, 또 있어, 또 있어. 오. 오, 얘 크다. 얘 커요. 우와, 엄청 크다. 야! 우와! 우와! 오, 엄청 크다. 우와. 오, 얘 크다, 크다, 커. 우리 귀중한 문어 세 마리나 잡았습니다. 미션 성공! 난리 났어. 진정! 몸짱을 원하는 이야! 김정민 씨, 지금 바로 버피 실시합니다. 실시!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하면 몸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걱정 마! 꾸준히 하면 몸짱이 될 수 있어! 몸빵도, 몸짱도 건강한 여행을 위해 영덕으로 오세요! 1번! 예! 제주도를 여행을 하면서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민심잡기 여행을 하겠습니다. 할머니! 어? 1박 2일 아세요? 1박 2일 알지? 알아만 보는데. 1박 2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 데프콘! 데프콘! 데프콘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데프콘도 좋은 사람. 제주도 민심을 잡으러!